10월의 말띠에게 황금질주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지갑이 두툼해지고 성공의 가을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10월을 맞이하십시오. 새로운 기회와 재물운이 열리며 말띠의 운세가 빛이 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이번 10월 황금질주와 함께 재물운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말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풍성한 가을의 결실처럼 많은 복이 가득한 10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0년 경호생 말띠는 이 사람의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10월에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직장과 사업에서도 조금 막막함이 있는데요. 그러나 주변에 지혜로운 멘토가 있으니 선배나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십시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이기를 통해 오히려 금전적인 보상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마음껏 도전을 하셔도 좋은 시기입니다. 신선한 기회가 넘쳐나니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십시오. 물론 계획하는 신중함이 따라야 할 겁니다. 직감보다는 검증된 전략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올 테니 10월에는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을 말씀드린다면 달콤한 영화가 따로 없겠네요. 특히 싱글인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꿈에서만 그리던 나의 이상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연인이 있는 분도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랑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관계가 진전될 것입니다. 경호생은 혼인운도 있으니 가을에 식을 올리는 연인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실 겁니다. 이어서 1978년 무생 말띠는 명마 중에 명마가 되는 달입니다. 마치 1등 경주마처럼 전력질주를 펼치게 될 겁니다. 나의 에너지와 열정이 눈에 띄어 상사와 동료들의 인정을 받으며 직장에서의 위치가 강화될 것입니다. 막중한 업무와 책임을 맡거나 훌륭한 인사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순조롭습니다. 이제껏 꽉꽉 막혔던 일이 있다면 10월부터는 어렵지 않게 해결되며 진척을 보일 겁니다. 한 번에 이기만 넘기면 금줄기가 목전에 있을 겁니다. 예상한 것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다만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한 신세는 빛이 되는 법입니다. 날카로운 판단력을 발휘하셔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즈니스로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네요. 무리하지 않도록 체력 안배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새 식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지만 10월에는 가족 전체의 건강운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만약 신생아가 생긴다면 아기의 건강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니 더욱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어서 1966년 병호생 말띠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이 너무 손에 익어버린 탓도 있고 나이 탓도 있습니다. 매일 하던 일만 하려고 하고 도전보다는 안전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타성에 빠지면 운기도 정체되어 버리기 마련입니다. 호인물이 되는 것이지요. 10월에는 운기를 뒤집을 만큼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새로운 업무나 일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게나 사무실을 수리하는 것이 큰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벽지를 바꾸시거나 커튼을 새로 달아보거나 가구를 재배치하는 등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은 마치 새로 산 옷을 입고 기분 전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팁을 드리자면요. 녹색은 목의 기운을 상승시켜 활력과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벽지든 커튼이든 색깔을 바꾸실 때 참고하시고요. 10월에는 북쪽이 기라니 중요한 물건을 북쪽에 배치하거나 북쪽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운을 강화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10월은 변화가 답이고 그것은 곧 돈이 됩니다. 1954년 갑오색 말띠는 지갑이 두툼해질 겁니다. 재물운과 금전운이 단단하니 통장과 지갑을 부풀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주의는 필요합니다. 도전에 대한 행운이 따르는 것이 아니니 재테크 하실 때는 대담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십시오. 섣불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신중한 분석 후에 행동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10월에는 내가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아도 투자에 대한 소식이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보의 홍수에 휩쓸리게 되니 똥인지 된장인지 가려내는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뱀띠는 말띠와 상충되니 돈 문제를 두고 뱀띠와 놀이할 때는 마음을 비우고 시작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가족 운세는 아주 뜨겁네요. 가족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겠습니다. 식구 모두에게 따뜻한 에너지가 넘치니 평소보다 먼 곳으로 가셔서 시간을 보내면 더욱 이롭습니다. 다만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갑오색은 몸에 열이 차기 쉬우니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서 열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10월에는 카페인이나 매운 음식을 멀리하셔서 체온을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내가 아프면 모든 가족에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운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니까요. 나부터 챙기시는 게 곧 가정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갑진년 10월 말띠 운세 어떠셨나요? 더 행복하고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10월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꼭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댓글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